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호재든 악재든 주가는 이를 미리 반영합니다. 특히 주식을 처음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77 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호재가 나왔는데 왜 주가가 급락하나요? 에 대한 염승환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는 주식격언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말이죠.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문이 들리면, 그 기업의 주식을 사고 그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면 주식을 팔라는 의미입니다. 말이야 참 쉬워 보이지만 소문을 듣고 매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소문을 알기도 어렵지만 설령 알아도 확실하지 않다 보니 소문만 듣고 매수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사실로 밝혀지는 뉴스가 나오면 투자자들은 그때서야 확신을 가지고 그 기업을 매수합니다. 의심을 했던 소문이 사실로 밝혀졌고 장밋빛 미래가 눈앞에 펼쳐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좋은 뉴스가 나오면 주저없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국내 대표 조선사인 대우조선해양은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입니다. 기업의 주인이 산업은행이라는 것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은행 소유의 기업은 기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지분을 매각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2.7조 원의 막대한 적자를 냈지만 2017년부터는 흑자기조로 돌아섰고 2018년에는 1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게 됩니다. 실적 호조와 더불어 2018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이 매각될 것이라는 루머가 시장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인수주체가 누구인지, 매각 시기는 언제인지 소문만 무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런 의심과 상관없이 매각을 확신하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2018년 1월 저점 13,950원에서 34,150원까지 거의 3배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도 좋았지만 매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주가는 역시나 혹독했는데요. 루머가 실제로 현실화된 것입니다. 2019년 1월 31일이 되자 개장 초반부터 시장에 대우조선해양이 매각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주가는 오전장에 21%나 급등하며 44,000원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침내 산업은행은 공식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 그룹에 매각한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루머는 사실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자 주가는 상승세를 접고 매물이 출회되며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일 플러스 21%까지 상승했던 주가는 플러스 2%에 마감했고 그 후 고점 44,000원은 2020년 11월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뉴스에 매수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된 것이죠. 날짜가 확정되어 있는 이벤트에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0000년 001의 기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벤트가 계획되어 있다면 주가는 그 이벤트를 기대하며 미리 상승세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벤트 당일에는 재료 노출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좋은 뉴스를 기대했던 이벤트가 오히려 나쁜 뉴스로 전환되어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주가는 예상보다 훨씬 크게 하락합니다. 아난티는 대표적인 남북경협 관련 기업입니다. 과거 금강산 관광사업을 하던 이력이 있어서 남북 북미관계 개선의 최대 수혜기업으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2019년 2월 28일에 개최된다고 결정되자 아난티 주가는 8,000원에서 31,000원까지 지속적인 강세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일 아난티를 비롯한 대부분의 남북 경협주는 이벤트 소멸 우려감에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갑작스러운 악재가 발생하며 주가는 폭락세로 돌변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오찬이 취소되었고 협상이 결렬될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되자 투자 심리가 악화되며 주가는 25%나 급락한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주가는 그 후에도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아난티 주가도 28,650원에서 2020년 3월 19일 3,730원까지 거의 90%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호재든 악재든 주가는 이를 미리 반영합니다. 특히 주식을 처음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이 현상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좋은 뉴스가 확정되었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은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것이 상식입니다. 확정된 미래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호재가 나오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루머가 실제로 현실화되었을 때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계 1등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개별 호재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필자는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염승환 저자님의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치 17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